그리고 박지연 배우한테는 그 마찬가지로 김바다 작가가 배우가 화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배우로서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뭐 화장을 하지 않는 어떤 형사 캐릭터의 고충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리 박지연 배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그 노메이크업을 강행하면서 캐릭터에 완전 충실을 하셨어요. 이번 캐릭터의 매력 일단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맡은 강현희의 매력은요, 굉장히 정의롭고 또 수사 덕후인 만큼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는 멋있는 그런 형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사실 노메이크업은 아니에요. 네. 모든 게 밝혀집니다. 자체는 네. 아닌데 화장을 거의 안 하긴 그쵸. 했죠. 근데 사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장이라는 거는 캐릭터의 완성도를 더해주는 그렇죠. 그런 도구인데 사실 형사로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게 강연이랑 더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자유로웠고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수사 덕후기 때문에 수사에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캐릭터의 착붙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박지연 배우의 다채로운 얼굴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작품에서 그 재벌집의 맏며느리 역할로 되게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형사로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좀 어떤 다른 반전 매력이라든가 좀 새로운 점을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현민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맡았던 다양한 캐릭터들이 대부분 조금 차갑고 도시적인 그쵸. 그런 좀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제 성격과는 거리가 상당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털털하면서 이런 조금은 제 성격과 비슷한 닮은 점이 있는 캐릭터를 맡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재밌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진솔한 모습이니까 매력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싱크로율로 치면 그럼 강연이 가장 우리 지연 배우랑 가까운 거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진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나마. 네. 네. 재벌집에서의 캐릭터보다는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팔색조 매력이 있는 배우예요. 다양한 모습들을 본인의 모습처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